사랑처럼 달콤한 자동차의 도박 캔디카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원래는 세대 전의 출고기를 찍었어야 될 다이캐스트인데 제가 한동안 제가 깜빡을 잊고 세대 후에 지금 출고기를 올리게 된 점은 죄송합니다. 원래는 12월 달에 제가 구입을 해서 그때 당시에 올렸었는데 제가 좀 여러 가지 다이캐스트들이 많다 보니까 좀 출고기가 많이 늦어졌어요. 원래는 제가 이걸 12월 달에 출고기를 영상 올렸었는데 사실은 지금 찍게 된 점은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만나볼 다이캐스트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일단 저번에도 제가 간접 시승기로 만나봤던 모델인 미쓰비시 랜서 에볼루션 10기 이 모델인데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간접 시승기로 촬영했었던 모델인데 상당히 전륜기반 4륜구동 차치고는 상당히 차체 밸런스가 되게 가볍고 부드러워서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좀 컨트롤하기가 되게 무겁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라네보드라고 간접 시승기에 비교하다면 예전에 라네보는 좀 약간 스티어링 컨트롤 했을 때 좀 약간 무거운 느낌이었다면 이 라네보 10기 같은 경우는 좀 한층 더 가벼워진 느낌이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이런 다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일단 저의 느낌은 이번에 라네보 10기로 오면서 상당히 좀 스티어링 무게감이 좀 더 가벼워진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고할 다이캐스트는 바로 보여드리자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쓰비시 랜서 에볼루션 10기라는 모델인데요. 저도 이 모델을 개인적으로 되게 핫휠 중에서 많이 기대했던 모델입니다. 핫휠 WRC 랠리카 시리즈라고 있는데 핫휠 WRC 랠리카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기대했던 모델 중 하나예요. 이 미쓰비시 랜서 에볼루션 10기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은 기대가 됩니다. 왜냐? 핫휠 WRC 랠리카의 전설이잖아요. WRC 랠리의 전설 중 한 대니까 상당히 많이 기대했죠. WRC의 전설하면 또 라네보 아니겠습니까? 바로 WRC의 전설하면 라네보가 빠질 수 없다 생각하기에 저는 그래서 WRC 랠리카에서 가장 기대했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차의 성능을 설명해 드리자면 이 차는 제가 알기로는 4기통 터보 엔진이 들어가요. 이 차의 엔진 방식은 4기통 터보 엔진에 그리고 가로로 엔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로로 엔진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건 전륜구동 기반의 4륜구동 차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일단 그건 WRC 랠리카들은 웬만해서는 전륜기반 4륜구동 방식을 많이 씁니다. 왜냐? 좀 더 코너에서 좀 안정적이니까요. 코너에서도 안정적인 것도 있지만 그리고 좀 악천후의 전륜기반 4륜이 좀 더 타이트하면서도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전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미쓰비시 랜서 에볼루션 10기에 대한 한번 본격적으로 실차 설명을 끝냈으니 전면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면부의 헤드램프를 보시면요. 전면부의 헤드램프도 핫휠이지만 의아하게 클리어 파츠가 되어 있습니다. 핫휠임에도 불구하고 헤드램프에 클리어 파츠를 넣어준 거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핫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깔끔한 헤드램프 클리어 파츠면은 저도 개인적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핫휠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깔끔한 헤드램프 클리어 파츠표현은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라디에이터 그릴도 상당히 스포츠카의 느낌을 잘 살려줬고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 쪽에도 미쓰비시 로고 프린팅도 상당히 잘 되었습니다. 잘 안 보일 수는 있는데 미쓰비시 로고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구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전체적인 안개등편이나 헤드램프도 나쁘지 않게 구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진룸 후드 쪽에도 보시면 엔진룸 후드에도 약간 스포츠카라든지 에어덕트가 있어요. 역시 스포츠카에 걸맞은 이러한 에어덕트 구현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측면부를 보시면 역시 WRC 랠리카답게 상당히 데칼들이 많은데 이 데칼들도 상당히 인상 깊어요. 역시 좀 WRC 랠리카라는 걸 좀 강조해주는 듯한 이 요코하마 데칼 포인트나 뭐 PIAA 데칼 등 전체적으로 이러한 데칼들이 상당히 WRC 랠리카임을 강조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데칼들의 느낌이 상당히 랠리카의 느낌을 잘 전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휠도 약간의 5 스포크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휠도 보시면 이렇게 5 스포크 휠이 들어가 있는데요. 상당히 랠리카에 잘 어울리는 5 스포크 휠에다가 도어 캐치 표현도 상당히 잘 되었어요. 여기 쪽에 도어 캐치 표현이나 그리고 반대쪽에도 주유구 표현 등 전체적으로 훌륭한 디테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번 후면부가 좀 개인적으로 저는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 미쓰비시 랜서 에볼루션 10기 같은 경우는 좀 제가 후면부가 좀 아쉽습니다. 왜냐? 전면부는 솔직히 좀 되게 마감을 잘 해놨는데 헤드램프 클리어 파츠에다가 전체적인 디테일은 상당히 좋으나 좀 후면부가 좀 심심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 후면부의 테일램프가 약간의 미도색이라 좀 후면부가 살짝 심심한 느낌이 듭니다. 후면부의 테일램프도 도색을 해줬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후면부의 테일램프 미도색이 좀
이 차가 좀 심심한 느낌은 좀 아쉽다고 느껴지네요. 그렇지만 그래도 미쓰비시 로고 표현은 개인적으로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테일램프 미도색인 건 아쉽지만 그래도 로고 표현은 개인적으로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배기구나 뭐 디퓨저 표현도 상당히 하체일체권은 나쁘지 않습니다. 배기구도 듀얼 머플러에다가 상당히, 디퓨저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더블렛이 렐리카답게 이러한 스포일러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런 렐리카의 멋을 더해주는 이 스포일러는 개인적으로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런 스포일러가 단순히 디자인적인 멋만이 아니라 공기정을 조금 더 들받게 하기 위한 다운포스를 위해서 이런 스포일러가 있는 건데, 이런 스포일러가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WRC 렐리카 이런 스포일러 표현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좀 후면부의 테일램프 미도색인 걸좀 제외한다면, 후면부의 테일램프 미도색인 건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 스포일러가 좀 후면부에 좀 아쉬움을 덜 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리어 램프도 도색했으면 조금 더 좋겠지만요. 그래서 이제는 이 미쓰비시 랜서 에볼루션 10기에 대해 제가 토탈 평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미쓰비시 랜서 에볼루션 10기 다이캐스트를 출고해보면서 느낀 점인데, 전면부의 디테일은 전체적으로 좋아요. 전면부의 헤드램프 클리어 파츠 표현에다가, 그리고 안개등이나 라디에이터 그릴 디테일 등 전체적으로 훌륭하지만 좀 후면부가 아쉬운 것 같습니다. 후면부의 로고 표현은 잘 되어 있는데, 후면부의 테일램프 미도색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다고 느껴요. 후면부의 리어램프도 도색을 해줬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며, 오늘이 미쓰비시 랜서 에볼루션 10기 다이캐스트 출고 영상은 여기서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다이캐스트 리뷰와 좋은 실차 리뷰로 만나뵙겠습니다. 앞으로 재미난 영상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